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하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곧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 나라,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몸의 머리가 되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로 모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못했죠. 근데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어드립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몸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우리를 움직이시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으로 온전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온전한 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자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살지 않냐고 새 사람으로 살 때 우리 이름은 예수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뜻을 담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전부 누구를 예표했던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거다. 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역할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이 되었다면 우리의 역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왔을 때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백성을 다스렸고 왕이라는 단어는 통치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권능을 받은 것이 곧 통치권을 받은 거죠. 무슨 통치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권. 계시록에 가니까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에 의해서 산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고울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고울은 뭘까요? 나라 안에 있는 영혼들이에요. 하늘에 가서 나중에 다스린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그 사람들을 권하고 세우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각 성읍들의 성주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각 나라의 왕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온전히 그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일. 그게 왕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그 주권 앞에 우리를 들여서 온전한 자로 세우게 하는 것인데 우리도 그 왕권을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준 영혼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죽고 그 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내게 나타나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내 몸에 그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던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면 우리도 또한 그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인도하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못 행하고 잘못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골로새 1장 28절에 각 사람을 권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이것, 주님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 역할 아니냐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걸 증인이라고 말할 뿐이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뿐이지. 그런데 이 선지자로 표현되어진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육에 대해서 죽고 온전히 거듭난 자, 생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육체에 대해서 죽고 이제 나와 함께 일하자라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 뜻이에요. 내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바로 그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둬서 그 법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의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내가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니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결국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다른 영혼들도 그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도록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말씀으로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아담이 혼자 그 복을 받았지만 아담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고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복을 누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아담, 그리고 나는 그의 참 갈비뼈, 그리스도의 교회, 여자가 그의 신부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생육하고 그 다음에 영적 자녀를 낳아서 번성케 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그들로 인해서 이 땅이 전부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려야지만 되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 일을 잘한 게 다윗 왕이죠.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할 때 나아가는 것마다 백성들 앞에 나가서 적군들을 다 물리쳤어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통합했어요. 그리고 모든 그 주위의 원수들을 다 진멸해서 태평시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 안에 온전한 왕으로 세워지신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고 내가 그의 갈비뼈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졌다면 반드시 그 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근데 그 법이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리게끔 하지 않는 건 무엇이냐 하면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자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닌 생각으로 내 생각이 다스려지거나 내 마음이 지배를 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생명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 여러분 뭐가 와요?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안식이 와요.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제7일에 안식이 이루어진 거. 그것은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이루어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7일에 안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담 창조의 첫 기초돌을 만드시고 그리고 보좌에 올라가셔서 쉬시게 된 거예요. 이제 주 안에서 아담 창조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될 때 온전한 자가 세워진다 그랬죠? 완전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다 지어질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신부만 하늘에 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21장 보면 새 예루살렘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앉힌 자인 거예요? 하늘에 앉힌 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항상 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자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참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라면 바로 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믿음을 가진 자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길을 나아가는 길은 뭐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그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 존귀해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얻으리라. 그러면서 네가 낮은 곳에 임할 때 너를 높이리라. 겸손하게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육체의 사람을 못 바꿔 죽을 때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도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 뭘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온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항상 말이나 행동은 다른 영혼들을 전하고 세우고 가르치고 그들도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 해야죠. 살리는 말을 해야죠. 생명을 나누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자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이니까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그분이 높아지면서 나도 높아지니까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 자존심이 참 죽기 힘들어요. 제가 그래요. 저 스스로에게 꼴난 자존심이라 그래요. 굉장히 자존심이 셌던 사람이거든요. 이 여자라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었기 때문에 여자라는 거를 가지고 남자가 혹시 한마디라도 여자는 이러고 나오죠? 그러면 쓱 올라가는 거야. 여자가 어때서? 남자를 이기려고 했어요. 그 상처 때문에 나는 남자를 이기려고 했어. 그래서 제가 여자면서 남자 하는 일을 다
해요. 너만 해? 나도 해. 그런 오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주님이 치료하시고 나서는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걸 감사하고 여자인 게 감사한데 그 이전에는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났었는데 지금은 여자인 게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러한 자존심이 왜 세워지냐면 상처 때문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물질에 대해서 궁핍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포장을 합니다. 돈이 없어도 없는 척 절대 안 하고요.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몰랐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주머니에 돈이 꼭 있어야 하는지, 주머니에 항상 돈을 갖고 있어요. 누굴 만날 때 대접을 하고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떳떳할 수 있을 만큼, 남한테 얻어먹지 않을 만큼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됐었어요. 왜 그렇나 보니까 바로 그 낮은 자존감의 상처 때문이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그런 게 상반되게 자존심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외모를 꾸민 것도 그런 거였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착 잡힐 거 하나 없이 꾸며야 됐어요. 지금은 아무거나 주워 입어요. 어저께 입은 거 오늘도 입고, 제가 인도 가서 21일 동안 똑같은 옷을 입었다 했죠. 옛날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모양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말씀을 알고 깨달아 알아주니까, 야, 이런 자존심도 바로 그 죄에서부터 얽매임에서 온 거구나라는 거예요. 죄의 얽매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존심을 버리라 그런 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죄의 얽매임은 나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풍요한 사람은 굳이 그러려고 애쓸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부여가 내 안에 오고 난 다음엔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부여가 생겼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보는 거에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에 연연하고 세상에 있는 것에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한마디를 해도 마음이 상해요. 이게 왜냐하면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해서 내 영광이 더럽혀진 것 같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풍요가 있으면 누가 나한테 뭐를 하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천국을 누리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나는 그걸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요함을 가지십시오.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요. 나는 그 부요를 가진 자라는 걸 믿으세요. 주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 부요를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는 부요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귀한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따라가요. 하지만 이거 이상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아는 사람은 다른 거 다 버리고 이거를 붙잡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십자가 외엔 다른 것을 알지 않겠다고 했어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얼만큼 좋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다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이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가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라 그랬죠. 하지만 아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자만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전파하고 세우고 그를 가르쳐서 온전한 사람 으로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거를 하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이 엄청난 축복,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힘, 이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난 모든 걸할수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항상 되뇌이면서 저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데 썼던 구절이에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두려울 때면 예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하셨죠?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힘이 없을 때, 할수 없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몸 상태, 마음 상태 있을 때이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땐 이런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다. 근데 능력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권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주셨어요. 그러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수 있어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능력이 모든 일을 하시는 능력입니다. 모든 은사가 다그 성령 안에 다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을 하게 할 때, 그 성령님은 그 능력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사 찾아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뭐만 있으면 돼. 성령이 나로 하여금 다 드러나실 수 있도록 그냥 내어드리면 돼요. 주님 앞에 내가 다 내어드리면 성령이 충만하게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더 증가되어지죠. 말씀을 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내 안에 성령이 더 충만, 충만, 충만. 그러면 그것을 생명 충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능력 충만, 충만, 충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가 보인대, 방언 통변한대. 방언 통변이요, 방언하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자기 방언 통변하게 주님이 해주세요. 방언하면서 통변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방언 내가 통변돼요. 방언하는 동안에 머리에서 통변되고 있는 걸 모를 뿐인 거지. 주님이 남의 방언을 통변해야 되면은 통변하게 하세요. 그런데 굳이 남의 방언을 통변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직분이 그런 직분을 해야 된다면 주님이 통변하게 해주시니까 통변하는 거예요. 내가 통변한다고 자랑할 거 없고요. 내 방언을 통변하는 걸 듣고 싶어서 쫓아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주의종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방언을 통변하고 싶으시면 주님께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방언 통변하는 자왜 쫓아다니십니까? 그게 미혹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알고 싶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바빠서 가르쳐줘도 못 들으면 꿈으로라도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내가 그분께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준비해놓고.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돼요.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의 힘의 원천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용해야죠. 그분이 나타나도록 해야죠. 어디 가서 왜 자꾸 딴데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쳐주게 하시고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와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찾고 믿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그가 그래서 그러한 일을 많은 일을 하고서도 그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절대로 주저앉지 않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모든 일을 내 안에서 완성할 때까지는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것은 아 이만큼 하면 됐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야 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자예요.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리 이와 같은 말을 한 거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인데 그 부활을 향해서 쫓아간다고. 내가 부활에 참여해서 완전히 영원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그 직전까지는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일을 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하나하나 때를 따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와의 싸움이 있을 때는 이게 믿음으로 싸워야 되지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낮추고 겸손해져서 사랑으로 또 그들을 섬겨야 되니까 그런 것이 나 안에 부어져요. 더 나아가서는 상처입은 영혼들 묶여있고 갇혀있고 고통하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을 하려니까 그들을 섬기는데 필요한 물질도 있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은사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부음이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안 가졌다고 하나님이 차별하시고 나는 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충성할 때 내가 더 큰 것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와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삶을 살고 두 번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나의 모든 힘의 원천이어서 그분만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유하는 자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평강과 안정된 심령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저럴까 하면서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얼굴이 그래야 돼요. 주님 안에서의 그 자유함과 그 평안을 누리는 천국이 이뤄진 심령의 안정됨에다가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은 기쁨이 넘치니까 염려 걱정이 없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맡긴 자이기 때문에 다 주님 앞에 맡긴 자는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겠죠. 항상 기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늘 온전하게 쓰고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될 거예요.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는 말씀과 기도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자기를 그와 같은 평강과 안식을 주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쁨을 주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니까 말씀을 읽으라니까 기도하라니까 이거를 마치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하고 정말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고 피면 잠만 쏟아져. 이건 수면제고 기도한다고 엎드리면 기도도 안 나오고 금방 중언부언하다가 잠들어. 비몽사몽 간에 기도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아 5분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는 주님 안에서 할 말이 많아. 첫 번째로 뭐가 많아요? 그분을 찬양하기 바빠요.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게 진실에 찬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진실로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분을 찬양하는 이게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늘 그분을 찬양함이 넘쳐나야 돼요. 그 찬양함이 넘쳐나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거든.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니 우리는 늘 기쁜 자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얼굴은 달덩어리 같이 해가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걱정 근심은 내가 다 짊어지고 있고 머리에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내 계획이 다 서 있어서 그 계획대로 다 하다가 뭐가 하나가 안 돼. 뭐가 삐끗해. 그러면 속상해가지고 막 이러고 내가 다 하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한테 다 묻고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마음에 늘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도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해달라고 구하면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쉽게 일을 할 수 있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배운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될 듯하다고도 안 돼서 짜증도 나고 그럴 거예요. 제 경험에 주일학교 고사할 때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앞에 물으니까 다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재도 다 만들고 그 아이들 데리고 놀 때 게임도 만들고 어떻게 그 아이들을 해야 될지 프로그램도 지혜를 주신 대로 하고 그러면서 했어요. 우리의 모든 행보를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일꾼인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직업을 줬어요.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존귀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니까 나는 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모든 것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돼. 사도 바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무슨 자랑이 풍성해지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으면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으면 저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면 안 돼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여러분 마음에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잘 가다가도 또 제가 죄를 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만큼 귀한 걸 알아서 내 안에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예수가 우리 안에 자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저만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자랑하냐? 아니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전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자랑이 풍성해서 그 자랑하고 싶어서 나눠줄 때와 그냥 하는 거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만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자랑이 풍성해져야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자들은 서로 예수 자랑하는 뭘 하겠어요? 네 번째, 모였을 때 교제가 예수 자랑하기 바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랬어요. 저는 이랬는데 이랬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성도 간의 교제가 무엇으로 교제를 하느냐는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가 서로 간에 예수 자랑하는 관계가 되어졌는 거예요. 그 자랑을 하다 보면 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 그렇구나. 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 예수님이 구원을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는 것지를 자랑하다 보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말 그 받은 기쁨과 감사를 자랑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을 만났구나. 나도 그 예수님 만나야지. 그런 도전이 되겠죠. 그래서 도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서로 도전을 주고 서로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이런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함께하면서 누구만 높여지게 돼요? 예수님만 높여지게 되어져요. 예수님만 높여지게 되니까 그 모임 속에 누가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모든 자에게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속에서는 기쁨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끝나고 대화할 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구 집회가 끝나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얼굴이 웃느라고 웃음 충만, 기쁨 충만 그러면서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야. 이런 교제, 이런 예배, 이런 것을 갖고 싶었는데 그런 것을 가질 데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서 예수 자랑만 하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예수님 자랑하는 데가 없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예수님 얘기만 꺼내고 예수님 자랑하면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교회에서도 맘 놓고 예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진짜 예수님 맘 놓고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이 다 전이가 돼서 모두가 다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 너무 좋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 사랑이 너무나 크다. 그러면서 거기서 힘을 다 얻고 돌아가야, 그래야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이길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서로 뭔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이 상했어. 그러고 나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아주 기분이 나빠. 주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에게 전파하고 세우고 그래서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아는 거를 가르치려고 주는 거,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가르치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일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기쁨을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나누게 될 때 그들도 함께 지어져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 제가 늘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신 그 구원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 한 세례, 한 사랑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하든 권면을 하든 주님의 영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 뜻을 가진 사람은 모여서 회의를 해도 만장일치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 의견을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내 의견을 딱 채우면 어떻게 돼요?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의 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 영의 이끌림을 모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하실 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운행하시고 모든 결정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라고 구하고 그리고 회의해야 돼요. 그냥 회의합시다. 그리고 짧게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 온전히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이끌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의는 그 회의의 주관자가 성령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교제 속에서는 그 성령과 그 사랑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게 그와 같이 지금 예수님 자랑하는 교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 사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일 때는 자기 아픈 거 힘든 거 편안하게 다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편하게 다 오픈하고 그게 흉이 안 돼야 돼요. 그가 가진 문제들이 그 자리에서 다 오픈돼서 넣어놨을 때 그것을 함께 정말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니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 분명히 온전히 하나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니까 나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주권의 신앙이 핵심이 되어야 돼요. 나의 믿음도 주권의 믿음. 우리의 모임 속에서도 주권의 믿음.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하우스 오브 지저스의 모임 속에 하우스 오브 지저스를 위하여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었고 이 모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게 뭐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모임 속에서 영혼이 살아나야지 영혼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 내 의를 주장하다가 다른 영혼이 상처를 받으면 그건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주장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렇게 하우스 오브 지저스처럼 인터넷으로 신앙생활을 각각 하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색깔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색깔을 드러내서 거기서 뭔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만 모인 자들의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전하는 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목적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해야 되니까. 한 세례니까 내가 죽어야죠. 모인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니까 그 안에서 주님이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거기에서 서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참아주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아까 봉독했던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양들 속에 염소가 들어오면 해치는 일을 하거든요. 성령의 사람들은 무리 속에 염소가 한 마리 들어오면 깨는 일을 해요. 주님이 그것도 하셔요. 왜 그걸 허락하실까요? 정신 차리라고. 무장하고 정신 차리고 바로 오게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헬렐레 하면 안 돼요. 양들은 자기네들끼리 붙어있는 게 좋아가지고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받고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끼리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바로 직후입니다.
1절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 너무 좋다가 바로 뭐예요? 사도는 그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고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한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었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고정관념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갈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우리끼리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끼리만 그렇게 될 땐 이 사도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오늘 훈련시키시는 거지 나만 구원받으라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고수한 이게 바로 뭐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사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정관념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주님이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고 흩으신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너무 예루살렘만 있으니까 흩어야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도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다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거는 부정하지 않다고 다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고넬료에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 사도들한테 불려가가지고 혼납니다. 왜 이방인에게 갔냐고.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복음을 받고서도 잘못 복음을 받아서 자기 안에만 두려고 하는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은 자랑해야 돼요. 열심히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장 고상한 것이 십자가뿐이라는 거.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머지 거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누리는 자가 될 때 예수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만 높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의 앉고 서고 움직이고 몸은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장하는 그러한 신앙. 그래야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써서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리워졌죠.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은 휴거하게 돼 있죠. 또 휴거 안 하고 혹시 죽어도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매일의 삶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니 날마다 즐겁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찬송가를 진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찬송가를 친 거잖아요. 그 찬송가가 내 찬송가가 돼야죠. 내 고백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나도 그 존귀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만 높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우리 이와 같이 사시면서 매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와 같이 부족한 자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나이까. 우리로 돕는 배필을 삼아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돕는 배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함을 얻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세우고 가르쳐서 그들로 온전한 자가 되어주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셔야 됩니다. 보좌가 우리 마음 중심에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보좌를 높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서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예수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 되어져서 무엇을 하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영유로 인해서 행하게 하옵시고 그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오직 우리의 심령은 자유하게 하옵소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얽매임이 없게 하옵시고 진정한 자유함 안에서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얼굴에서는 기쁨이 넘쳐나고 해와 같이 빛난 얼굴이 되어져서 많은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매일매일 넘쳐나서 모일 때에는 아버지 정말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정말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깨달은 그 어떤 교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성도 안에서 위로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정말 서로가 세우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그 존귀함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전히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그래서 주님과 매일의 삶이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주권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 이름만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